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저는 오늘은 할랭 존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저는 안타깝게도 이 기건 단총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특히 강철 깃발에서 나오는 그 기관 단총도 있죠? 그거 그냥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 무기의 제일 큰 문제는 낮은 안정성이에요. 그래서 특히 패드 유저들이 이 무기의 반동 제어를 거의 못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종결이 있을까 확인해 봅시다. 아, 여기 이미 아무 스탯 없는 낮은 사거리 보일 수 있네요. 아주 별로 좋진 않아요. 근데 여러분 키마 유저이면 아마 망초 그리고 정말 조준 탄약, 빠른 무장 그리고 관련 이런 버전 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키마로 이 안정성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죠. 근데 패드 유저 저 같은 패드 유저는 아마 이런 버전을 써야 됩니다. 문제는 여기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거리는 너무 낮아요. 15m, no, 14m밖에 안 돼요. 근데 뭐그 기마 버전은 적어도 뭐 18m? 그런데도 뭐 그다지 좋진 않아요. TDK도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. 여기 보시다시피 TDK는 0.67입니다. 그거 괜찮은 편이지만 100% 정밀샷이 필요해요. 그래서 쓰기가 어려워요. 특히 안정성이 낮아서 그냥 100% 정밀샷이 하는 것이 어렵죠. 너무 어려워요. 네, 저는 이 무기는 지금 이런 세팅으로 쓰고 있어요. 저는 그냥 그 평화 유지군이라는 경이 탈이 쓰고 있고, 그리고 다른 거 그냥 뭐 비극 반동, 기관 단총 장전기, 그리고 기관 단총 조준 보정과 신속한 충전도 설치했어요. 어떻게 된지 한번 같이 봅시다. 근데 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무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. 그럼 갑시다. 우리 일단 A 먹으러 가자. 뭔가 있을까? 거기 이미 사람들이 있네. 전 여기 혼자서 먹고 싶진 않아요. 전이 무기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. 오케이. 여기는 위험해요. 왜냐면 이런 장거리에 누구 잡기가 어려워요. 이거 먹어. 근데 그거 도움이 안 됐어. 어디야? 거기 누가 있을까? 와우. 네, 다른 단점도 있어요. 이 무기는 탄약이 너무 낮아요. 26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냥 탄약 게이지 부품 설치해도 29까지밖에 안 돼요. 까비. 그래서 그 광란 그 속성, 그 데미지 속성 좋긴 하지만 뭐 처치한 다음에 바로 재장전해야 하죠. 그거는 좀 아쉽네요. 이 무기 적어도, 네, 그거 큰일이다. 전 도망가야 돼요. 그 사거리 그냥 아무도 못 잡아요. 거기도. 아이고. 네, 얘는 사거리가 너무 멀어요. 좀더 가까이 가야 되네. 어디 있습니까? 거기 누가 있어. 어우, 서로스 제드한테 당했어요. 그리고 점수분이 또 그다지 평등한 게임이 아니에요. 여러분 요즘 PVP 어떠신가요? 제 보기로는 팀 밸런스가 진짜 고장 난것 같아요. 팀 밸런스 아예 안 돼요. 나이스. 번지는 그거 꼭 바꿔야 돼요. 그팀 밸런스 너무 멀어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슬라이드 하려고 했는데 버튼 잘못 눌러서 이렇게 당했어요.
그거는 그냥 저한테 요즘 제일 큰 문제예요. 그팀 밸런스가. 저는 이 게임 뭐 매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. 근데 팀 밸런스가 너무 나빠서 전 그거 그냥 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얘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. 그리고 전 커버 없어서 당했어요. 죽었어요. 아, 계속 가자. 아무도 거기 누가 있어. 인제 잡을 수 있을까? 오우. 근데 안타깝기도 그 관람 나이스.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왜냐면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미친 듯이 잘된 게임플레이만 업로드하죠.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게임 미친 듯이 잘한 사람들이 모든 무기로 성공할 수 있죠. 근데 저는 그냥 보통 게이머예요. 그리고 저는 그냥 쓰레기 무기 쓰면 쓰레기 결과만 받아요. 이거 봐요. 네, 사거리가 너무 부족해요. 그래서 이 무기는 그냥 사거리는 17, 18m로 버프 시킬 수 있긴 하지만 안정성이 너무 낮아서 그냥 그 TTK에 도달하지 못해요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거점을 점령했다. 어우 강철 킷팔 물리 기관 단총이 있으니까 이거 쓸데가 없어요. 가자. 거긴 왜 있어? 거기도 누구 있었어요. 근데 팀 밸런스 말고 요즘 PVP가 좋긴 해요. 네. 어디야? 여기 누가 들어왔어? 아닌데. 친구네. 어우. 어우. 오케이. 네,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.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이 무기로 아무것도 못해요. 특히 이런 팀 당하면 뭐팀 말고 그냥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당하면 이거 그냥 안 돼요. 네, 그거는 기분이 좋네.
전 일요일 6시에 트위치에서 방송할 거예요. 여러분, 저랑 좀 놀고 싶으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. 전 지금 아마 일요일이야 데스티니 할 거예요. 그냥 그팀 밸런스 바꿀 때까지. 네, 이 무기는 저라도 쓰면 안 돼요. 전 그냥 이런 PVP에는 성공하려고 제가 충분히 실력이 없어요. 그래서 어떤 무기가 어떤 속성으로 좋은지 그거 알려줄 수 있긴 하지만 좋은 게임플레이를 보려고 제가 충분히 게임 못해요. 이건 좀 아쉬워요, 근데 뭐 어쩔 수 없어. 아, 제발.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계속 나가요. 네, 한번 봅시다. 전 아마 10명 잡았어? 그 정도? 네, 이 기관 단총 쓰지 마세요. 특히 저처럼 PVP 잘 못한 사람이시면. 네,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